빅데이터와 대광고의 시대. 일발정전 주제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광고의 행태를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상고온이 뭐 참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소비자들은 냉난방기와 그다음에 이런 피서적인 것들을 찾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은연중에 노출을 자꾸 광고가 시켜줍니다. 오, 나를 따라다니는 광고죠. 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우비, 우산, 뭐 제습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나한테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 그게 이제 AI를 접목한 아주 독특한 광고 형태인데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다 지금 이동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광고 회사들과 판매사들은 오히려 그 시장에 대한 역설적인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의 실적도 2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뭐 식별 데이터, 비식별 데이터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만은 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광고해드린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상으로 이동해 가면은 그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쿠키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쿠키를 가지고 사실은 광고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이미 여러 군데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네이버도 아마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많이들 쓰시는 온라인 소셜에서 여러분들이 뭘에 관심 있고 관심 검색어를 치고 그다음에 그쪽 사이트를 보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맞게끔 송출해주는 전문 용어로는 이제 프로그래매틱 광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ADS라고 하는데 이런 익숙한 맞춤형 광고들이 계속 노출되는 거고 어드레스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게임 중계를 막 보다가 정말 내가 이제 그 탁구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라켓 같은 거를 검색해 보면은 5년 중에 내 인터넷 그 IP로 라켓 같은 거 네. 탁구 라켓 그런 것들이 뜬다는 거죠. 유튜브도 네. 이제 그런 주로 맞아요.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드레서블 TV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와이더 플래닛을 조금 독특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외형이 한 40% 정도 급속하게 성장할 것 같고 이익 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2분기 실적을 이제 오픈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피해 19로 이제 피해를 봤던 그 광고비 피해주들 이런 광고비 집행 재개가 또 되고 있고 왜냐하면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되니까 그죠? 서버 비용 반영에도 예상보다 빠른 숫자가 또 확인이 됐다고 하고 시가총액인 와이더 플래닛은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 위치도 좀 매력적인 것 같고 LG가 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이 구교식 대표가 한번 저희 그 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성함하고 꼭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LG가 48만 주를 지금 묶었죠. 수급 물량이 나올 게 없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뭐 관심이 있으면 주가는 좀 가벼울 것 같고 물론 관련 기업들은 또 있어요. 인크로스도 있고 저희 많이 얘기했던 뭐 제일기획, 이노션, 나스미디어, 뭐 SBS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두 분이 생각나시는 대로 또 붙여줄 수 있는 것들 내지는 난 저거 싫어. 그럼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싫다라고 하기에는 좀 업이 좀 강조되는 주제라서 뭐 싫다라고 좀 하시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두 분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요즘 혹시 주식 리딩방 이런 데 전화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에도 네. 문자가 대여섯 번씩 와요. 전화도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같은 업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털렸을지. 네. 네. 제가 종목 나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저같이 약장수한테 약을 팔려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종목이나 좀 알아볼까라고 했는데 또 가입을 해야 종목을 알려준다 그래서. 평생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비싸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네. VIP 뭐. 방으로 가면 비싸고. 네. 아 근데 우리 뭐. 김영 메이저는 좀 다른 VIP지만. 예. 아, 이제 그거랑은 완전 이제 개념이 완전 다르죠. 예. 검증이 된대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제 뭐 한 10수년 전만 해도 이제 쿠키 값 아까 언급을 주셨듯이 이제 이 부스레기를 이제 흘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관심사, 어떤 소비를 하느냐, 어떤 사이트에 왔다 갔고 거기서 뭘 검색했느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키의 어원이 진짜 그렇겠네요. 부스러기를 네. 흘리고 다니는 흔적. 뭐,
예, 뭐 역사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개 해가지고 뭐 구매를 하거나 관심 있게 뭐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속 관련된 서적을 이제 넣어주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미디어랩 3사 그리고 기존의 광고사 빅 투, 뭐 이노션과 제일기획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드레서블 예, 이제 이런 쪽까지 보면 이제 OTT까지도 연결이 되는 이렇게 좀 큰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는데 조금 좁혀서 광고만 좀 뭐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AI 광고 이게 합성된 거잖아요. 뭐 그래서 AI로 가면 또 빅데이터로 가야 되고 빅데이터로 가면 그러면... 또 메타버스까지 가야 되고 메타버스 하면 내일 또 맥스트 맞나? 오늘 아시면 내일인가요? 네. 맥스트 상장하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시야를 조금 좁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로만 딱 놓고 봤을 때 뭐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뭐 인크로스 요거는 이제 미디어랩 3사 이런 미디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에 광고를 대행해주고 요거 이제 맞춤 광고를 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들로 일단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기획은 이제 삼성 반개 삼성 기업 삼성에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광고 대행사고. 이노션은 이제 현대차 그룹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한 다섯 개 정도의 광고사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뭐 개인별 식별이니 비식별이니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여기와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맞춤 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와이더 플래닛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렵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 시장의 이 약간의 과점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고이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좀 중기적인 스윙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좀 실망시킨 적이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타이밍만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실적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왜냐하면 아까 언급을 주셨듯이 이렇게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더 플래닛은 이렇게 주말에 보다 보니까 시가총액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800억이 안 돼요. 주가는 25,000원, 뭐 6,000원 이렇게 되는데. 시가총액 1,800억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쪽이 지분이 48만 주가 있는데 그냥 묶어놓는 것 같고 그 시장에 안 나오면은 그 유통 주식도 적고 그럼 누군가가 이걸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광고사로 이제 다들 구분이 됐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제가 아까 서점으로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뭐 쿠팡 같은 앱 그리고 이제 배달 앱 같은 거 보시면 아 얘가 이 시간대쯤 되면 뭐를 잘 시켜 먹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좀 뭐 할인이 있는 거를 뭐 쿠폰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요. 요즘 같은 더위에 이제 뭐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찾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냉면류가 될 거고. 근데 이 뜨거운 날 육개장을 나한테 광고해봐. 육개장 좋아하는 분도 있어. 이열치열일 수도 있는데. 광고도 이제는 그 개인의 그 소비 반항을 유발하면 그게 광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쌀국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배달만 켜면 쌀국수가 제일 먼저 1, 2, 3, 3개가 딱 떠요. 2,000쌀 막 이런 거? 쌀국수. 예. 그럴 수 그런 있지. 거. 예. 그리고 이제 뭐 쿠팡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검색했던 거, 뭐 마지막에 봤던 거 비슷한 부류의 그런 이제 카테고리를 잘 쭉 뜨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제 다른 또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종목으로 본다면 일단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보면 저는 제일기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배신한 적이 없는 그런 주식이고 뭐 광고 체험 바이럴 뭐 이런 거에서 이제 폴더블 폰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하잖아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이런 프로모션이 가장 강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반개 혈조까지 다 커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다라는 점 그런 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배신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요인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작은 종목 뭐 작진 않습니다만 미디어랩 3사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종목이 가장 좀 눈길이 가요. 일단 이 종목은 다른 거와는 다르게 얼마 자기 안다르 인수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자기들이 직접 세일즈를 합니다. 자기들이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마켓
마케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판매 수익고를 일종의 셰어하는 그런 방식이고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까지 가는 시가총액이 근데 조금 크죠. 그죠. 네, 6천억대인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한 제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사지기로 유명한 클럭 이렇게 뚝 이게 정말 크게 성공을 했죠. 네. 띠띠띠 네. 저도 갖고 있는데 뭐 쓰다 보면은 저주파? 쓰다 보면은 점점 그걸 세게 해야 돼요. 이 그 그래서 더 큰 걸 사게 되고 예, 역치가 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몽제라는 이제 매트리스와 베개 이런 침구류 쪽에 진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다르라는 이제 그 레깅스나 우리 집에도 이런, 그 매트리스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피트니스 관련된 그런 의류까지 좀 진출을 해서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대형주를 좀 선호하실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하반기를 바라보시고 제일 계획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담겨두셔도 될 것 같고 네. 실 2분기,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에코마케팅도 좀 한방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앵커께서 사실 도쿄올림픽 얘기를 먼저 꺼내신 의도가 이런 게 아닐까.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TV보다는 요즘에 모바일로 더 중계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너튜브, 네. 네, 너튜브나 뭐 아니면 뭐 네이버 생중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네. 그걸 보러 이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이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 시즌이 진행되면 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한테 좀 뺏겼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광고 시장의 트렌드가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광고 트렌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매경 TV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춤추는 댄서 네. 가상의 그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 광고에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뭐 올림픽 왜 하냐 뭐 이렇게 다들 뭐 뭐라 그랬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다들 지금 보고 계신 거 저도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해야 돼요. 네. 네. 뭐 우리의 선수들이 뭘 잘못한 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선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청하는 것도 다들 보실 거기 때문에 또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했다라는 점 그거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알체라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기술은 인공지능이거든요. AI 기반의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딱 이제 씌우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이제 뭐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사실 오늘 이제 선정해 주신 와이더 플래닛을 가장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 이제 지금 시장을 개화를 하고 있는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드레스블 TV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광고가 그 방송국에서 광고를 이제 다 자기들이 따와가지고 광고 편성대로 이제 방송 송출을 하잖아요. 다 같이 나가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어드레스블 TV가 뭐냐면 셋톱박스가 이제 다 각 가정에 있잖아요. 요즘엔 거의 다 케이블 뭐 IPTV를 다들 여러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 셋톱박스가 있잖아요. 그 셋톱박스에 시청 이력이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히스토리 얘기도 해주셨고 쿠키 얘기도 해주셨고 그런 맞아. 것처럼 TV 각 가정의 이제 그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가정에서는 주로 이 광고를 볼 때 채널이 안 돌아가고 끝까지 보더라.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셋톱박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능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IPTV 사업자가 광고를 송출해 주는 거예요. 방송국이 송출을 하는 게 아니라 IPTV 사업자가 각 가정의 취향에 맞는 광고들을 이제 송출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시장을 이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는 그냥 와이더 플래닛 보시면 되고 셋톱박스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AI 셋톱박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 뭐 국내는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가온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가온미디어까지 이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어드레스블 TV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타겟 광고 앞서도 뭐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OTT 많이 쓰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 영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취향에 따라서 이 영화 저 영화를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땡플릭스에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죠. 저는 주로 이제 액션 영화, 이제 때려 부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이제 몇 편 보고 나면은 누구누구님에게 추천하는 영화 해가지고 액션 영화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 이력 같은 그렇죠. 거를. 그렇죠. 취향을 이제 잘 선별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영화를 잘 보는지 그 이제 취향을 딱 타겟을 해서 영화를 추천해줬을 게 그 추천해줬을 경우에 그게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광고는 그냥 채널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광고가 나오면 어, 신선하다. 저거 한번 구매해 볼까? 이렇게 실제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겟 광고를 이제 최신의 광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나스 미디어, 네. 인크로스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랩 3사 중에서는 에코 마케팅 이제 넣어 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나스 미디어 한 종목만 좀 추가를 해 가지고 나스 미디어도 최근에 차트가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실제 이제 이런 광고 기업들도 다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도 마케팅 열심히 하고 광고 열심히 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 이런 것들과 감안해서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광고 기업들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광고를 안 할 수는 없고 은연중에 저게 한 대니까 많이 해요. 많이 집행을 하고 그래 광고 저런 회사들의 실적이 미국도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어닝의 이제 실적이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중에 광고 회사들 실적 나오면 미국도 아마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답습될 것 같고. 자, 이제 무차별적인 뭐 대외 광고, 5개 광고, 뭐 광고의 홍수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거고. 뭐 저는 이제 그 IPTV 채널도 지금 뭐 대충 봐도 3, 400개 되는데 네. 제가 보는 게 많아야 뭐 한 20개? 그렇죠. 25개인데 저는 그 300개 요금을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재편이 되고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그런 좀 뭘까 점이지대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안 하면은 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안 돼. 채널에 빠져버리는 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39분 36초. 네. 김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 드릴 텐데 사실 이제 뭐 이번 주가 또 7월 마지막이에요. 7월 시장 뭐 중간에 조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때문에 좀 고비가 있었으나 글로벌 증시가 지금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연중 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는데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해 보면서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이제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BA골드 김영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